야, 몸 확 자르는 느낌이야. 네. 아시아. 목사님,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도 끝나가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들이 속속 보이거든요. 네네. 예전에 저도 새 표어로 1인 2명씩 전도하기나 고구마 전도한 간증 이런 거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 사실 교회가 뭐 전도만큼 목숨 걸고 아주 최우선 순위를 두고 뭐 전도팀도 있고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도 다 모든 교인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하고 뭐 새생명 잔치니 해서 뭐 선물 나눠주고 뭐 독대시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쇠락하는 이유가 프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다 나가고 설령 들어온 사람들도 양육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 또 양육하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뭐 새신자반이니. 그러다 보니까 양육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착하기도 어렵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 재미도 없고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보험 설계사가 선물 가지고 다니면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생일 뭐 되면 선물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 보험 드리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전도 방식이 사실은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이고 진짜 열매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지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어디 그런 식으로 전도했습니까?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장애도 회복시켜주니까 소문이 나서 미어 터지게 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회개를 시키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고 그들이 또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양육하고 이런 방식인데 한국교회, 지금 현대교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코로나가 되면서 3년 동안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당연히 전도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코로나 끝났는 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러다가 사라진 교인들이 무려 40%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문제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했던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방식이 젊은이들한테 전혀 통하지 않죠. 그리고 선물 좀 나눠준다 해서 누가 그 선물 받으러 오겠어요. 옛날에 못 살던 시대라면 모를까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무려 40%가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청년들도 다 등을 돌려버렸고 이제 더 이상 기복신앙으로도 안 되고 선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전도가 되지 않는데 네네. 아까 그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다 하셨는데 네네. 그걸 지금 시대에 저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영상학교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양들을 떼로 보내주겠다. 너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도 줬다. 병을 고쳐주는 능력도 줬다.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능력도 줬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영상학교에서 하는 사역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뭐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서 읽고 찾아오거나 뭐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서 보고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목적이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기도 훈련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질환과 고질병, 불치병을 치유해준다니까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그들에게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 고쳐준 일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초대교회와 방식이 똑같은 거죠. 뭐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직접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서 찾아왔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문이 나서 찾아온 거죠. 그렇지만 현대교회는 대부분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과 장애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을 써야겠다. 그러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겠어요. 진짜 능력이 없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원 고쳐주면서 이 영혼권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미 그런 성령의 은사들, 능력들은 초대교회 끝났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는 데를 배관시하고 이상하다 비난하거나 필란하고 있으니 뭐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쇠락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똑같이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불치병과 고질병을 치유해주면서 얼마든지 소문이 나서 영혼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앞세워서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앞세운다는 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전도해라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전 뭐 세상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식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길거리에서 뭐 커피 나눠주고 뭐 마스크 나눠준다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구름대처럼 찾아올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네. 귀신을 쫓아주면서 전도를 하는 방식이 가장 성경적이고 네. 너무 좋은 방식인데요. 네. 당장 가족들이 안 믿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그런 능력이 드러나도 안 올 사람도 안 와. 가족이라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 가족 구원.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영혼 구원하시는 기본적인 방침이기도 해요. 귀신들도 가족 단위로 망가뜨리지만 하나님도 가족 단위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될 생각이 없는 가족들이라면 먼저 내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에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가족 구원을 그분도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날이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그때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마음이 많이 녹아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고 이 기도 훈련도 시키면 다 천국 가는 백성 됩니다.